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프레임 로봇 시리즈 로넌 프레임을 준비해봤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.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초기 제품에 비하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고정력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. 독특한 이 애니멀폼, 이 변형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. 제품의 특성상 가동률은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. 그렇지만 가지고 노는 완구 정도로서는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제품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원원 프레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차원 변형 프레임 로봇 시리즈 7번째 제품으로 등장을 한 론원 프레임입니다. 이름이 참 발음하기 힘드네요. 일단 청록색의 컬러링에 마치 바이오니클이나 이러한 계열들을 보는 것 같은 이 독특한 메카닉 조형물을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. 크기는 한 뼘이 되지 않는 꽤 작은 사이즈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색분할 면은 딱히 없습니다. 몸통하고 얼굴 부분에 일부 스티커가 사용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. 제품의 특성상 이제 이 프레임폼, 그냥 런너 형태로 변신하는 것과 이제 애니멀 이렇게 변형을 위해서 몸 곳곳에는 상당히 많은 이러한 조인트들이 존재를 합니다. 이 조인트들을 서로 끼우고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각가지 형태로 변신할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. 메카닉 조형 자체는 솔직히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도 나름 의외로 의식을 한 이러한 메카닉 형태의 조형을 나름 재현을 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이 다른 형태로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 조형이기 때문에 단독으로서는 좀 그래도 부실해 보이는, 약간 아쉬워 보이는 조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얼핏 보면은 꽤 그럴싸한 모습으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다리의 형태도 이런 식으로 조형들이 잡혀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. 외관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조형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가동 부분을 보도록 하죠. 관절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움직여서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움직이기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어깨 관절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팔 부분에서는 굽혀지기는 합니다. 자, 굽혀지기는 하는데 가동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. 90도도 안 움직이는 이러한 팔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허리는 이게 통짜 구조이기 때문에 회전이 불가능한 허리. 그리고 고관절 부분은 옛날 볼관절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벌리기가 어려운, 지금 벌리고 있는 게 최대치 다리 고관절을 볼 수가 있겠고요. 무릎 부분 또한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. 90도가 여전히 여기도 안 되는 이러한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발목 부분은 아예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. 발 부분이 그냥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 부분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.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가동 부분에서는 형태 특성상 움직이기가 힘든 건 이전에 나왔던 프레임 로봇 시리즈는 동일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은 총 3가지 형태, 프레임폼, 로봇폼, 애니멀폼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이 형태가 로봇폼이고 이 파츠를 분해 조립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원상태의 모습이라 그래야 될까, 런너 형태로 바꾸는 프레임폼과 드래곤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이제 애니멀폼, 두 가지가 또 되어 있습니다.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. 참고로 이러한 형태로 제품의 초기 형태가 들어가 있고 이 잘라낸 부분을 각각 조인트로서 연결을 해서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게끔
네, 프레임 폼으로 바꾸면은 자 이러한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. 처음에 이제 제품이 들어있던 형태와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이러한 형태고요. 이 각각의 파츠들을 전개한 다음에 이 각각의 조인트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초기 제품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. 이렇게 하나로의 런너 상태로 다시 재현해 줄 수 있는 프레임폼 변형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. 이걸 다시 분해를 해서 로봇폼으로 만들어주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. 자, 솔직히 이게 왜 있는 기믹인지 가장 의문이 가긴 하지만 네, 이런 식으로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프레임폼 변형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. 자,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드래곤폼. 네, 말 그대로 용 형태로 이제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애니멀폼으로 네, 드래곤 형태의 변신인데 요걸 위해서는 일단 로봇폼에서 파츠들을 좀 분해를 또 시켜줘야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긴 형태의 이제 이 드래곤 용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재현도 면에서는 솔직히 얼굴하고 이 긴 몸체 네 부분은 잘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제한적인 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 재현도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꽤 그럴싸한 형태로 재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다만 이제 이거를 요 상태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점. 네, 뭐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애니멀폼 드래곤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프레임폼, 로봇폼, 애니멀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. 여기에 또 다른 기믹으로서 지금은 여기에 없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별도 판매품인 이 알타이르 프레임과 레그로스 프레임 요 세 가지가 제품이 함께 있으면은 각 파츠들을 또 분해 조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메카닉으로 또 합체를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. 지금 이 전체도에서 이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보이시죠? 나머지 제품들도 각각 분해를 해서 재조합해주는 것으로 하나의 기체로 만들 수 있는 기믹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. 발매는 2016년 3월 12일, 가격은 500엔. 특이사항으로서 이 프레임폼, 로봇폼, 애니멀폼 이 세 개의 폼으로 몇 번이라도 변형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. 이 별도 판매품인 알타이르 프레임, 레그루스 프레임과 함께 3체 합체로 아틀라스 프레임의 메카 키메라 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반다이 이 프레임 로봇 오리지널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기체에 대한 설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네, 프레임 로봇 런원 프레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네, 상당히 독특한 이 프레임 로봇 시리즈 신제품답게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피규어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링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